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코드리스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브리츠 어쿠스틱 TWS50BA라는 모델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출시 연기가 계속 거듭되면서 근 5개월 만에 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느 브리츠 제품과 동일한 모델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BA 드라이버를 적용하고요. Type-C 계속 충전, 무선 충전도 지원하는 브릿지의 상위 코드리스 제품입니다. 측면에 주요 특징이 나와 있는데 기존 제품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정품 인증 실도 붙어 있고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고요. 뒷면에는 BA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으로 퀄컴 aptX 고음질 코덱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커버를 열면 기존 브리츠 제품들과 달리 매우 고급스러운 내부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 팁이 네 가지 사이즈로 제공이 되는데 실리콘 이어 팁과 폼팁 두 종, 실리콘 이어 팁두 종이 들어 있습니다. 액세서리에는 추가 이어 후크와 실리카 겔, C타입 충전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한글로 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사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둘둘 보호가 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중앙에 뒤쪽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자석식 커버로 되어 있고요. 상태 표시 LED는 보이지가 않는데 C타입 단자 좌측에 숨겨져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하단에서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도 자석식으로 수납이 되는데 역시 안쪽은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폰 본체가 굉장히 작은데요. 이쪽은 브릿지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물리 버튼이 아닌 터치식 버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이어팁을 빼면 길쭉한 노즐이 보이는데요. 댐퍼는 금속 재질은 아니고요. 같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폰 전체는 무광 블랙이네요. 보호 비닐을 떼내면 좌우 표식과 함께 두 개의 충전 단자가 보이고요. 우측은 빨간색으로 확연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모양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헷갈릴 염려가 있어서 확실하게 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에 마이크 홈이 보이고요. 상태 표시 LED는 이 브릿지 로고 좌측에 숨겨져 있었네요. 충전 중에는 빨간 LED가 들어오고요. 이어폰 기본에는 이어후크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이어후크에도 보시는 것처럼 좌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후크가 없는 것과 이어후크를 끼운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어후크를 착용을 하면 운동할 때 보다 안정적인 착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어후크를 장착하게 되면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뚜껑을 덮을 때좀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닫혀지지 않고 눌러야 닫혀지는 단점이 좀 있네요. 무선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브릿지 글자가 거꾸로 올리면 지금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충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물질 감지 표시가 되고 반대쪽으로 버튼이 있는 쪽을 위쪽으로 하면 파란색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빨간 LED가 점멸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유선 충전 중인데요. 상태 표시 LED는
C타입 단자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LED가 전멸하는 걸 볼 수가 있죠.